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평상시에 여호와 샬롬 안 하는구나. 샬롬. 오늘은 박경주 학생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민 생활이죠. 네. 네, 유학생으로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유학 생활 좀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주라고 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여자라서 뭐 쑥스러운 건가? 부끄러워요? 자, 편하게. 자, 오늘 같이 조금 이 필리핀 생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언제 왔어요? 필리핀에? 저는 2016년 9월 달에 왔어요. 16년 9월, 거의 2년 됐구나. 네. 그죠? 어때요? 생활해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지금은 통해? 네, 지금은 전보다는 그래도 의사소통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지금은 나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었다면 어떤 게 힘들었어요? 일단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학교를 갔었어야 돼서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안 들리니까. 그렇지, 뭐라고 하는데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아듣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시험 문제도 찍고. 와, 그랬구나. 정말 아예 그 못 알아듣겠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그러니까 정도... 한국에서 네. 공부를 하고 왔잖아, 그지? 네. 우리 영어 교육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 한국. 네. 그러고 왔는데 안 들리는 건가? 그지? 그러니까 단어 듣고 아 이 단어는 그냥 한국어로 이런 뜻이었는데 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없으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일찍부터 가르치고 일찍부터 공부를 하고 그래도 막상 외국에 나오면 어떻게 얘기 한번 못 해보고. 그죠? 맞아, 그런 것 같아. 자, 그 외에 또 다른 힘든 점들은 없었어요? 일단 외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이 대부분인데 약간 필리핀 사람들이랑도 마주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딱 생각하고 왔는데 영어가 아닌 따갈로그도 있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영어가 더 잘 들려요? 따갈로그가 더 잘 들려요? 영어가 당연히 더 잘 들리긴 하는데 그냥 애들끼리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아 저런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구나 그냥 2년 살다 보니까 이해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외롭진 않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한국에 나가거든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부모님 만나고 뭐 주말에 통화하고 이런 걸로 계속 견디고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물론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모님이 더 생각나고 보고 싶고.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어느 정도 커서 왔잖아. 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친구들이랑도 계속 연락하면서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여기 있는 친구들 초반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딱 외딴 곳에 그냥 딱 떨어진 기분이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제일 어렵다고 해야 되나?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이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한국 대학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토익이며 토플이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공부가 좀 어렵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2년이라는 생활을 보냈잖아. 네. 그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았던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좋았던 거.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냥 여기 와서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다녀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외국에서 영어도 배우면서 하나님도 알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좋았던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도 다니게 됐고, 신앙이 생긴 거구나. 네. 네.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한국 교회 요즘 현실이 교회를 갔을 때 새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참 외국은 새신자들이 한국보다는 많이 들어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외로운 것도 있고 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신앙이라는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런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쨌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다가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 경주를 사랑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발걸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평상시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 있어요? 저는 그냥 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더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그럼 미래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해요. 그냥 제 꿈을 향해 더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게 아직 구체적인 해달라고. 그거를 만들지는 못했고, 그냥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리번 세운 게 나올 있어서. 수 있도록. 그러면 네.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청소년들한테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이렇게 바로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어떤 꿈, 비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즐거운 일. 왜냐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올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즐겁게 일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걸 하면 아침에 억지로 출근해서 억지로 출근해서 퇴근 시간은 언제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퇴근하니까 그 일로써 어쩐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거지. 그냥 단순히 돈을 보고 갔거나 명예를 보고 갔거나 어떤 사회적인 눈을 보고 가는 경우는 대부분 중간에서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뭐 생각이 나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사실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간에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너더 나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당연히 그만큼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금 뭐 우리 미디어 하고 있죠? 이게 취미가 될수 있고 또 나중에는 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의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경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경주양을 이 필리핀 땅까지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2년 전 이곳에 와서 언어의 벽으로 인하여서 또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 이민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경주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양을 이곳에 오기 전부터 사랑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또 우리 경주 양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경주 양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됨을 또한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또 돈을 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 경주양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한국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경주양이 하나님 이 세상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또 고맙죠. 그래요. 어쨌든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에게 보여주실 그런 미래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꼭 보여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주님을 붙들고 가면 분명히 평안한 그런 또 우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샬롬 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샬롬.